바로 정치 관련 이야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미래통합당, 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놓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총선에 패배하고 난뒤 재건을 위한 길이 매우 험난한 상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할 전국위가 현재 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길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도 갑론을박이 상당하고 중진들을 위주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전에 당선자 총회가 열렸는데 이런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를 미루자고 얘기를 했고요. 장제원 의원은 추인을 강행하면 시끄러울 것 같다. 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 이번 비대위를 지금 밀고 있지요. 하지만 21대 국회에는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기 수습하는 데 도움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오늘 오전 당선인 총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후 2시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해서 비대위의 임기를 정하려고 했는데 이 상임 전국위 개최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전국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았는데 현재 아마 정족수를 채워서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현 의원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상임 전국위는 그 지금 그이 비대위 체제를 놓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기간 제한입니다. 그 대표를 맡았을 때에 네. 무제한의 기간을 요청을 했는데 당헌에는 8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드러내는 것을 의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는 그 비대위 체제,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그 새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면 네. 임기 제한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족수 문제인데,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반수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의결이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은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 기한 자체를 놓고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만일 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미래통합당 전체의 그 혼란, 위기 상황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그렇다면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선자 총회에서도 의견을 다 모으지 못했고요. 상임 전국위원회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위의 결론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세 가지 구성체를 놓고 구성은, 그러니까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 당선자 대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4.15 총선에서 당선된 84명입니다.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에는 그당 지도부하고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하고 시도당 위원장들로 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당 중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하고 상임 고문,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의원하고 21대 당선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당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출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당선자 대회를 여는 것이 이번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민심을 들어보자는 명분이 있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도 이 당선자들이 그 전국위원회가 열렸을 때 김종인 위원장 선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인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관점에서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전에 이런 예가 있기는 했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 시절에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정진석 비대위 그리고 김용태 혁신위를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결국은 정족수가 미달돼서 뭐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김 의원님께서는 네.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미래통합당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가 불발됐다는 건 사실 굉장히 오명이고요. 첫 번째 한 전국 상임위원회가 무산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부분이고, 두 가지가 산 넘어 삼인데, 하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헌을 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령 330명이 인원이 모여서 실제로 전국위가 있다 하더라도 전국위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중국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올 겁니다. 네. 과연 이제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기존의 당원들의 생각들이 많이 엇갈릴 텐데, 지금 현재 변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혹은 삼선들 위주의 어떤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비대위 체제 자체도 승인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어렵사리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당헌 당규가 개정되지 않는, 즉 8월 31일 날 전당대회를 전제로 하는 비대위 체제가 과연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말하자면 전 총괄선대본부장이 이런 체제를 내가 맡아야 될 이유가 네. 있느냐 하는, 또 통과시켜놓고도 거부당하는 이런 두 가지 아슬아슬한 위기가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비대위 체제가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네. 멀리서 보는 이제 관점은 말하자면 한교안 전 대표가 이 김종인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분위기가 얼마나 있는가. 그다음에 홍준표라고 하는 분이 당에 들어오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당내 사람들이 수용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보이지 않는 격돌의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당 외에서 작용하는 요인도 상당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미래통합당의 비대위 체제는 이번 회기 들어 네 번째가 됩니다. 아, 이제 김병준 비대위 체제 후 1년 2개월 만이기도 한데 다시 비대위 체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요. 그 미래통합당의 조기 전대가 가능합니다. 조기 전대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총선 참패 이후에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체로 낙선을 한 상황이고 네. 당 지도부들이 최고위의 7명 중에 1명밖에 당선이 안 되고 다 낙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그 반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문제를 놓고 반대하는 쪽도 김종인 위원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는 네. 무제한의 권한 그리고 무기한의 권한, 이 부분을 놓고 문제 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하면 대선 구도 문제입니다. 지금 그 당 중진이 가장 먼저 모여가지고 반대 기류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당 대선 후보들하고 수시로 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난번 40대 경제 전문가 발언부터 해서 네. 특히 그 지난번 그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이미 검증된 진화가 흘러간 물이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임 정국위도 그렇지만 특히 정국위가 이제 비대위 체제를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기한 문제를 재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한 문제를 조정을 한 다음에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 전 의원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변수는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일해 보셨잖아요. 네. 받아들이실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은 나는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뭐 올 듯 안 듯 안 올 듯 안 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에는 그 전제는 자기가 어쨌든 내년 말하자면 대선 후보감을 물색하고 나는 뭐 미련 없이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상태에 벌어지면 저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첫 마디는 나는 그런 저 비대위원장을 안 맡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다만 그런 상태에서도 당내에서 그러면 말하자면 일정 정도를 절충하는, 뭐 예를 들면 8월 전당대회 아니더라도 전당대회 이후에 일정 정도 비대위 체제를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어떤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당헌 개정을 하겠다는 전제 아니면 나는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테고 네. 그런 묘안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그 논의가 쉽지 않다면 사실은 이 흐름은 새로운 당선자 위주로 흐름을 끌어가야 되고, 새로운 당선자 중에 뭔가 이렇게 뭐 조속한 시대에 원내대표, 새로운 당선자 대표를 가지고
김종인 체제와 협상을 하든지 네. 또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든지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